드러나지 않는 실리주의. 고양이? 작아요? 그런데 어째 울음소리가 귀에 있다 싶더니만 아니라 다를까 튀어나오는 고양이 한 마리. 하지만 모습 드러낸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숨기 바쁘다. 소리도 없어, 끼도 없어, 뭐예요? 더더욱 없어되는 이 평범한 고양이가 정말 오늘의 주인공? 맞다니까. 가자. 하지만 일단 장소를 좀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한 말에 속는셈치고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, 놀랍게도 고양이를 든 남자 재기 씨가 향한 곳은 숙소. 방금 뒤를 쫓아 들어가 봤는데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하여 지은 죄가 없어도 어쩐지 긴장되기 마련인 이곳에 고양이가 출두할 사례는? 이 순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가 돌아왔다. 조금 전 앳된 모습은 잊어라. 카리스마 전멸, 시선을 앞다른 그와 고양이의 정체는? 저는 경찰을 다닙니다. 고양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평범한 줄만 알았던 이 녀석이 사는 곳만큼은 절대로 평범치가 않다는 말씀. 일명 파출소 고양이 망고를 소개합니다. 파출소 망고입니다. 동네 사건 사고는 다 모인다는 파출소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하게 시작됐는데, 이에 질세라 고양이 경찰관 망고도 긴급 출동.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. 여기선 고양이 망고가 경찰관 무서운 줄 통. 파출소 생활에 적응될수록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는 새 식구. 처음에는 터줏대감에 망고의 눈치를 좀 보는가 싶었는데, 이젠 뭐 파출소가 제 세상이다. 그 모습이 못마땅할 만한 망고. 하지만 망고의 심정을 눈치챌 리 없는 녀석. 장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. 진짜 잘 노네, 진짜. 아유, 결국 요 모양이 됐다. 어제는 왜요? 여기가 파출소 예망정이지. 지나가던 경찰 아저씨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 모면.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. 그렇게 시작된 파출소 한 지붕 아래 두 마리 고양이들의 전쟁.